지금 말할 때딱 조심해야 되는 게, 종교는 이렇게 조심 안 해도 돼요. 정치가 제일 무서워요. 함부로 말했다가 바로 쌈나거든. 뉴라이트한테는 대한민국만 우리나라예요. 조선은 적의 나라예요. 조선이 적의 나라이기 때문에 적의 나라부터 우리를 구원해준 일본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대한민국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이 서게 도와준 일본.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야 조선을 부정할 수 있어요. 조선이 악마의 나라였기 때문에 일본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본이 잘한 일이 되는 거예요. 조선 왕조 치하에서 핍박받던 노비들로 구성된 백성을 일본이 구제해줬다는 스토리가 아름답거든. 그러면 뭐가 사냐면 친일파들이 살아. 그럼 친일파들이 잘한 일을 한 거야. 자기들이 되게 자기들 한 면죄부를 받고 싶은 거. 그럼 친일파들이 사는 거야. 우리가 이래서 이랬던 거야. 그러니까 조선을 위한 게 아니지만 백성을 위했던 거야, 우리는. 백성이 나라지. 우리는 백성을 위한 거야. 우리가 충신이야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세웠거든요. 그 충신들이 돼. 요 스토리로 가는 게 일본하고 친일파들이랑 이해가 맞잖아요. 그래서 맞아. 둘이 맞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일본과 친일파들이 이해관계가 맞았어. 왜 걔네들은 일본 돈 받아서 연구한 애들이야. 일본에서 자금 받아서 연구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한국에다 돈을 줘서요. 연구를 시켜요. 그러면 돈 먹고 연구한 사람들은 친일본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게 멀리 보고 수를 쓴 거예요. 꾸준히. 처먹은 놈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친일파 복권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독립기념관 관장을 시켰어요. 정부 수준이 반영된 거죠. 윤석열 정부가 극우 정부라는 게 김구, 안중근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하는 고 패거리들이 지금 다 요직에 앉고 있잖아요. 좌파 하고 싶은 거막 했듯이 우파도 우파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이승만 기념관 이런 거못 지어놓으면 언제 짓겠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띄우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때 아니면 못 한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이승만 띄우기에 이제 수많은 극우 다큐도 막 KBS에서 방영하고 지금. 근데 우리 입장에는요, 좌파도 문제고 우파도 문제다. 둘다 문제다라고 계속 보고 계시면 돼요. 한쪽으로 쏠리시면은 말려요. 그럼 선동된 거예요. 한쪽을 여기서 딱 기우는 순간 감성팔이에 넘어가 버린. 그다음부터는 이제 치우친 정보만 믿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모순 속에 깨어 계셔야 돼요. 좌우에 딱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모순인 거고 그 중도 세력들은 깨어 있어요. 항상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균형만 잡으면 돼요. 지금 뭐 좌파가 온갖 또 친북, 친중 뻘짓 하던 것도 많으니까 이쪽은 좀 이쪽대로 뻘짓 하는 거예요. 지금 광화문에 태극기 세우려다가 좌절됐는데 이쪽은, 왜냐면 광화문은 대한민국의 공간인데 조선의 공간인 거예요, 지금.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순신하고 지금 세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극우 쪽에서는 지금 권력 잡았을 때 여기서 못 해놓으면 안 된다. 태극기 세우려다가 안 되니까 오세훈이 무궁화라도 심자 막 이러고. 뭐라도 만들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상징을 놓으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극기를 꼭 거기다 막 최대 태극기를 세운다든가 이런 것보다 태극기 문양을 어떻게 뭐 멋지게 디자인해서 하면 돼요. 저는 막 좌파처럼 태극기를 막그 혐오하고 이러면 안 되고 그쪽에서도 취할 건 취해서 쓰면 돼요. 그쪽 의도는 좀 불순한 줄 아는데 중도 입장에서는요. 태극기는 좋다. 뭐 대한민국 이거 태극기, 왜냐면 태극기 하나를 얼마나 소중히 했어요. 독립군들이. 예, 다 태극기 하나 바라보고 죽어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태극기로 뭔가 멋지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 좌파는 그걸 절대 허용하지 않죠. 배우를 아니, 속셈을 아니까. 이것들이 지금 서로 막 힘싸움 하는 거니까. 그 중도 세력이 깨어 있어야 적절하게 양쪽에서 취할 것만 취하면 됩니다. 다안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중도 세력이 옛날 같으면 임금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임금이 하는 거는요, 당파 싸움에서 이쪽 얘기 다안 들어주는 거예요. 하고 싶다는 것 중에 나도 유리한 거 취하고 더는 못하게 막고 요것만 해주면 되거든요.
양쪽 다다그 그러면 나라 전체에는 이바지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힘이 없죠, 지금. 그걸 대통령이 해주면 제일 좋은데, 지금 뭐, 너무 많은 걸 기대할 수 없으니까. 그 전에 좌가 잡았을 때 문제점들이 컸기 때문에 우로 온 거예요. 그러면 우에서 취할 걸 취하는 게또 중용이에요. 또이 만약에 좌로 가면 좌에서 또 취할 걸 취하는 게 중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좌우의 공존, 이게 단순히 중용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중에서도 어디 시점에서도 지금 자명함과 찜찜한 걸 계속 갈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더 기우느냐 이것도 다 가능한 거예요. 기우는 게 중요일 수 있는 거예요. 뒤로 넘어갈 것 같으면 앞으로 해줘야지 균형이거든요. 차가 이쪽으로 틀어지면 일이 확 트는 게 중요이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계속 확확 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가요. 근데 이게 겨우 중요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나마 이리 가면 낭떠러지니까 지금 확 틀고, 이리 가면 또 이쪽에도 낭떠러지니까 또확 틀고 하겠죠, 계속. 저희도 좌파 깠다가 우파 깠다가 하는 이유가 너무 이쪽으로 치우칠까봐 깔고 까고 있는 거죠. 이쪽으로 또 너무 치우칠까봐 까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나라를 위한 사람은 중도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막 치우치는 것만 이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게 나라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위한 거죠. 치우친 모든 논의는요, 자기 위한 거예요. 내 신념, 내 욕심. 그게 구현되는 걸 바라는. 전체적인 균형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